광고가 하고 싶어서 지난 1년간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광고가 아닌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되었고, 그나마 캠퍼스가 나누어지는 바람에 시간표가 어긋나서 저는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의 대다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공을 지속하다 보면 자꾸 사회복지 쪽으로 진로가 굳어지는 것 같아 싫은데, 친구들은 이런 제 속도 모르고 복지관에 취업하자고 하고 제가 꿈꾸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만한 친구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해 1년간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와서도 공부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껏 할수 있고 같은 꿈을 꾼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광고 동아리에도 여러 번 지원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중 한 동아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꼭 붙고 싶어서 밤새서 과제물도 완성하고 성대모사까지 준비해가며 노력했는데 떨어졌어요. 동아리인데. 그러고 보니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그냥 꼼짝없이 연애에서 답답한 생활을 하며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나는 단지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공모전에 참여하고 싶을 뿐인데 이 작은 꿈마저 이루지 못할까봐 무서워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열정을 보여줘야 하는 걸까? 이게 정말 한계고 나는 그냥 수업 끝나고 친구들과 마음이 없는 이야기만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냥 그런 생활만 계속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실패의 연속에서 벗어나서 남은 대학 생활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 같은 경우 꿈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명확한 꿈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원하던 과도 아닌 과에 갔었고 그 꿈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 대답을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한 게 있어요. 1번, 되게 따뜻하고 마음이 편한 말을 해줄 것인가. 되게 힘드시겠다, 어떡해요. 2번, 내가 약간 욕을 먹더라도 진짜 냉정한 얘기를 해줄 것인가. 2번. 그분도 이쁘다고 하네요. 대표님 위주의 저는 이게 항상 딜레마거든요. 왜냐면 네. 1번 얘기하면 아 저야 이러고 저도 그냥 아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돼요. 네. 그리고 둘 다 집에 가서 되게 공허할 거예요. 나 왜 살지? 그 사람도 네. 어느 나무에 거기 갔다지? 2번을 원하시면 제가 여기다 진짜 이거를 받자마자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기는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언니로서는 아 진짜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1번 들어요. 감정적인 생각 들고요. 네. 어쨌든 근데 오케이 지금 이런 상황 모르겠고 어떻게 진짜 할 것인가, 발상적인 방법에서 제가 쓴 거를 진짜 원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광고를 원하는지. 왜냐면 사람은 원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1년에 공모전이 2,000개가 넘는다고 그냥 최소 그냥 밖으로 나온 것만 헤아리면 동아리들의 개수는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공모전 만약에 너무너무 여기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검색하면 공모전 관련 상식들, 정보들, 관련 책들 쭈루루루루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묻고 싶은 거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아까 저는 이제 경영전략책 10권 읽어보자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브랜드 책을 10권을 읽어보셨는지라고 물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해보고 싶은데 그 해보고 싶은 것대로 한 번이라도 정말 해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으시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여대여서 친구가 내 맘을 몰라줘서 시간표가 어그러지는 바람에 나는 이거 원했는데 캠퍼스가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때문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해자로 만들고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도 그래 너는 내 맘 모르니까. 그리고 그 대화에도 끼지 않고 그렇다고 대화에서 빠져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제가 너무 제일 가슴 아파하는 삶이에요. 대화에 끼어서 정말 신나든지 네. 아니면 와서 하든지. 네.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원할까? 정말 광고를 하고 싶은지 정말 묻고 싶고요. 정말 원하신다면 방법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렇게 됐던 건 아니니까 책을 100권을 읽고 기획서로 100글을 찾고 그렇게 정말 작성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람이 새로운 걸 얻으려면 가지고 있는 거를 놓지 않으면 새로운 거 얻을 수 없잖아요. 난 사회복지사도 놓지 않으면서 이것도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안 잡히죠.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뭐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광고만큼 전공에 상관없는 분야가 없어요. 저랑 같이 일했던 분야 분들의 그 광고 전공들을 보면 물리학과도 계시고 뭐 되게 듣보잡 건축학과도 있고 저 동기 중에. 왜냐면 광고는 오히려 광고를 전공한 사람보다 다른 영역을 전공하신 분 좋아요. 왜냐면 저는 새로운 걸 찾아야 되니까 너무 그 틀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또 그 연상 장벽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물리학 공부한 사람이 가져오는 게 저희는 더 신선할 수 있고 그래서 전공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얘기해요. 광고를 전공한 사람들은 역시 광고 전공자를 오히려 요즘 안 뽑아서 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광고 전공하지 나는 역시 광고가다. 이거는 다 그냥 대전제인 것 같아요. 네. 연역과 귀납의 대전제인 것 같고요. 발상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나 진짜 하고 싶은 게 이거 해야 되거든요. 아 시끄럽고 전공 모르겠고 모르겠고 정말 하고 싶으면 하세요.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말씀하신 게 딱 너무 찍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 말씀해 주신 이유도 다 그냥 핑계라는 거죠. 그렇죠? 되게 가슴이 아픈데 네. 우리가 그냥 그런 거죠. 냉철하게 보면 네. 그렇지 않은 듯이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분위기도 되게 좋은데 네. 근데 이제 냉철하게 맞아요.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분은 성대모사가 아니라 다른 거를 준비하는 게 진짜 원한다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웃으면서 네. 되게 그런 얘기 다 하신다. 근데 사실 무슨 일이든 안 될 이유가 백만 개고 될 이유도 백만 개인 것 같아요. 네. 저 대표님 그 인터뷰를 봤는데 대표님도 처음에 이거 하실 때 우선 강의장 대여료부터 입금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강의장 대여료로 입금을 하면요. 무조건 일을 해야 돼요. 성사시켜야 돼요. 거기서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서 오늘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이 스텝이 안 이런 말들은 사치죠 사실. 네. 그런 말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맨 처음 할 때 그 대학교 체육관에서 했는데 대관료가 10,000원이었거든요. 아무 준비 안 하고 바로 입금했어요. 저의 가장 바보 같은 결정이었는데 가장 좋은 의사 결정이어서 그래서 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정말 가장 잘 의사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될 이유는 정말 잘 보이는데 될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발상적 사고로 생각을 하고 네,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될 이유도 역시 100만 개인 네, 거죠. 될 이유도 100만 개죠. 그럼요. 찾으면 사회복지학이면 뭐 공익광고 이런 거는 네. 그냥 자기가 오! 있을 것 같아요. 아, 파이팅! 네. 네. 칭찬받았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도 꼭 이제 할 이유, 할 수 있는 이유 100만 개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